나우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데 대해서 미국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정부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 세계를 긴장에 몰아넣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립이 일단 전면전은 피했지만 중동 지역의 갈등은 여전하죠.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에서의 중동 정세를 한번 짚어보고요. 또 향후 우리나라의 대이란 관계는 또 어떻게 전개해 나가면 좋을지 전문가를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요, 우리 국방부가 청해부대 파견 지역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페르시아만의 역사적 명칭조차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쓴소리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페르시아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국방부가 발표할 때, 그 페르시아만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국제 수로의 공식 명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라는 게 뭐 이란을 뜻하니까 이게 좀 논란이 주변 국가에서는 싫어하죠. 왜냐하면 같은 그 페르시아만을 두고 반대쪽에는 아랍 국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랍 국가에서는 그 아랍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국방부에서 발표할 때 아랍 페르시아만이라고 썼어요. 아랍 페르시아만이요? 네, 아랍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만 두 개를 다 쓴 거죠. 네네. 그래 이제 이란에서는 그게 불쾌한 겁니다. 이게 왜 페르시아만이지 그게 아랍이 왜 들어가냐 이 말인데요. 이번에 그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도 이제 아랍 페르시아만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시 외교부 대변인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여기 이름은 페르시아만이지 그런 거 잘못했다. 우리하고 비슷한 그 똑같이 이렇게 우리 한글 하듯이 프랑스에는 불어로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트윗을 날렸었거든요. 네. 그 이제 이건 마침 이제 우리가 동해 뭐 일본에 이것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 입장이 되는 게 지금 아랍들은 지금 그 아랍만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예 페르시아만을 쓰기가 어려웠더라면 아랍 국가 눈치를 보기 위해서 네. 그럼 적어도 페르시아만을 좀 앞으로 써주는 게 어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왜 굳이 또 아랍을 또 앞에다 써가지고요. 아무튼 그거는 이란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 맞고요. 네, 이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으니까 예. 네,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네네. 이 아랍 페르시아만 두 개를 다 쓰는 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맞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눈치 본 겁니다. 페르시아만만 쓰기 그렇고 아랍만만 쓰기도 그렇고 네. 하나만 써야 된다면 페르시아만 현재 쓰는 게 맞는데. 뭐 가로에 놓고 변기를 하던가 그런데 이게 이제 대칭으로 해버렸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동에 갈 때 아랍 국가에서 페르시아만이라는 말씀을 되게 싫어해요. 예, 당연히 이란에서는 페르시아만을 안 쓰면 또 싫어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들이면서 이름을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란 그러니까 지금 동해 일본에 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도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어찌됐건 우리 정부의 이런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한다. 이런 이제 절충안에 대해서 이란은 뭐 당연히 공식적으로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우리 정부의 이런 절충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란 쪽에게 외교 라인으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는 작업도 했겠죠? 네, 당연하죠. 우리 정부가 그건 분명히 했을 거고요. 안 했으면은 그건 저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아마 이란 쪽도 우리가 안 가주길 바라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안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가는 게 불편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재 때 이란에서 석유를 사오면서 그 달러로 결제를 못하기 때문에 대금을 우리 돈으로 이란 정부에서 만든 우리 은행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줬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이란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돈 한 8조가 좀 넘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 돈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란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했던 게, 이란이 이제 제재 때문에 기본 의약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의약품을 좀 그 돈에서 사오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제재에 또 문제가 생겨요. 아. 미국에서 제재, 거기까지 제재를 걸어놔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게 되니까, 이란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 일 때문에 좀 차가워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굉장히 차가워졌고, 지금 몇 달 됐고, 이란 신문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토해냈고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파병 문제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기분이 이란 쪽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번 이 파병 문제를 계기로, 네. 그 최근에 말씀해 주신 그 문제까지 겹쳐서 이란과의 네.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 그렇죠. 네, 사실은 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노력이 우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네네. 아,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 이란과 관계가 더 좋았습니다. 네. 더 오래됐고요.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도 일본은 이란과 관계를 이미 맺고 있었거든요. 예. 올해로 90년입니다. 양쪽 관계가. 그리고 더군다나 양쪽의 고위 인사들이 혁명 전후로도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는 소통이 잘 됐는데, 일단 우리는 이란의 고위 인사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어려워요. 또 우리가 미국 제재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안 받아주려고 그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안보가 너무 얽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미국이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이 과감한 것을 못합니다. 우리 정부가요. 현 정부뿐만 네네. 아니라 뭐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이란으로서는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못하면은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진작을 해야 되는데 네. 또 민간 차원에서는 민간 차원대로 이란은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또 이란 그렇죠. 갔다 오면 미국 가기 어렵다고 해서 잘 안 하려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양국 관계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어찌됐건 뭐 미국과 이란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네네. 뭐 이란과의 관계에 완전 손을 놓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손을 놔서는 안 되죠. 네. 네. 그러면 뭐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라도 어느 정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란과의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네. 방식으로 그럼 노력을 하면서 이런 갈등을 좀 돌파하면 좋을까요? 이란 쪽에서 말을 들어주든 들어주지도 않든 우리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란과 대화를 시도를 해야 되고요. 예. 예, 굉장히 노력을 많이 시도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제 외교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예, 아중동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란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할 정도로 이란과 얘기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외교부의 한 부서만 갖고는 좀 벅찬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란에 있는 우리 유정현 대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게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의 메시지는 메시지도 전해주되 좀 외교부 아닌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가 조금 이란과 할 수 있는 거는 좀 대화라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지금 학교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뭐 시민단체라든지 계속 이란과 연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오랜 네네.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중동에 특히 이란에서 우리가 많은 물건을 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그러한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예. 그 점이 우리에게도 가장 그 약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앞으로 뭐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 다시 미국 이란 간의 갈등으로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네. 전면전은 피했는데 네. 갈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긴장은 일단 가라앉았어요. 네. 왜냐하면 양측 다 전면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특히 이제 이란 쪽에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의 수위가 높아져요. 말의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게 문제가 미국은 약간 이제 자제하는 입장이고 네. 요 대신 압박을 주는 건 유럽 쪽에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압박이 시작이 됐나요? 네네. 유럽에서 네. 압박을 주니까. 네. 이란이 지금 발끈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말까지 나왔고. 네.
핵 협정에서 아예 탈퇴하겠다는 말도 나왔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아마도 지금 긴장 관계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긴장 관계 올라가는데 예, 다만 이게 군사적 대치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이 페르시아만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대치 국면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란이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화를 할 텐데 어느 시점에서 대화를 할 것인가. 네. 이란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제재를 풀고 핵협정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걸 미국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문제고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와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딜을 하는 건데 그걸 이란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믿지 못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양쪽이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오늘 이란 쪽에서 좀 그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네. 대통령 재선은 이란 최고 지도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양쪽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카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란에서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건 싫은데 뭐 안 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결국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란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란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군사적인 충돌을 유발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네.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이후에 친이란 무장 세력들의 어떤 국제적인 도발이 네.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란도 지금 그게 어려운 부분이요. 네. 지금 그러한 소위 말해서 프락시들이 움직이면은 이란이 배후 있다라는 것을 미국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현 트럼프 정부는 이전 정부하고 달리 프락시의 움직임은 곧 이란으로 딱 동일시해 버려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지금 소위 말해서 친이란 세력이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말하는 그러한 무장 세력들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예, 지금 대화의 기조가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을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나서서 지금 불필요하게 긴장 국면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도발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란의 국내적 정치 상황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란 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반정부 네. 시위 속에서 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퇴진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네.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떤 네. 강경파의 힘이 좀 줄어들고 로하니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온건파나 중도파한테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 우선 일단 그 우크라이나 비행기 추락 사건으로 그 격추 사건으로 촉발됐던 반정부 시민은요. 네. 사실 이제 가라앉았다고 봐야 되고요. 아,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네, 가라앉았고 예. 거기다 이제 그 가라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람들 지지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란 정책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이란 정권의 핵심 지도자들과 네. 국민들을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싸잡아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란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삶을 굉장히 뻑뻑하게 하는 원흉인 트럼프가 우리 편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게 되고요. 네. 또 그렇게 되니까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을 미국의 프락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시위장에서 저도 이제 그런 트위터를 봤는데요. 트위터 동영상이 많은데 혁명수비대 그 시위 진압하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올라가가지고 당신들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이에서 뿌락치가 있을까 봐 그게 걱정이다. 분명히 뿌락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금방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시위는 어느 정도 네. 시위가 뭐 반정부 시위가 계속 확산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2월 21일 날 선거가 있거든요. 이란의 국회의원 선거가요. 네, 다음 달이죠. 네. 네,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우크라이나 그 비행기 사건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들이 선거장으로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거기에 따른 결과가 달려 있는데요. 일단은 이란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선거 관리 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입후보 하는 사람들을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 검증 작업을 해가지고 입후보를 허락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번에도 지금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개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입후보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젊은이들마저도 이렇게 정치에 눈을 멀리하고 투표를 당해 안 나오면 결국에는 이번 선거는 우리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개혁파라든지 중도파는 다 사라지고 강경파하고 보수파만 남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간 비관적인 관측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또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